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은 키난 지원금 1탄의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붕집자님이 위너였죠? 나는 솔직히 매니저님이 어느 정도 팬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패션 채널은 패션 채널인가 봐요. 이렇게 의자 하나 리뷰했으면 딱 하나가 끝나. 얼마나 편해. 아니야, 그러면 또 막 그 집에 가야 되고. 자, 그러면 붕집자님이 갖고 싶어 했던 두 아이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국내 편집샵인 바버샵의 오리지널 브랜드 굿폭스의 셔츠를 갖고 왔는데요. 옥스퍼드 셔츠로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옥스퍼드 셔츠 자체는 굉장히 캐주얼하게도 스마트하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하나씩은 갖고 계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으나 궁집자는 있으면서 또 샀대. 이 제품은 궁집자님 친구분의 추천템이라고 했는데 뭐 만져보지도 않고 갖고 싶대. 사실 셔츠가 10만원대가 넘어가면 좀 꼼꼼히 봐야죠. 저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셔츠를 딱 받아봤을 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들은 바로는 이렇게 셔츠 봉제를 보시면 촘촘하게 땀수가 들어갔으면 좋은 봉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땀수가 되게 촘촘하고 이제 잘 깔끔하게 들어갔더라고요. 10만원 이상 하겠네. 그리고 원단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상상하실 그 딱딱하고 두꺼운 옥스퍼드 원단이 아닌 좀 유들유들 유들유들? 야들야들. 그래서 궁집자님 피드백은 여러 디테일들이 들어가서 돈 쓴 맛이 난다. 오빠가 썼냐? 내가 썼지? 부드러운 원단감과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좋다. 단품으로 입을 수도 있고 자켓 안 이너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라도 체형이 저희 궁집자님처럼 목이 짧고 굵은 스타일이시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셔츠 원래 궁집자님 한 사이즈 다운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목이 안 잠기는 거야. 그래서 사이즈를 업을 했는데 잠기냐? 아, 솔직히 좀 힘들어. 제 돈으로 쇼핑을 해드린 거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옥스퍼드 셔츠였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께서는 추천. 근데 목 불레 이거 중요. Stalkers. 자, 두 번째 제품은 문스타였죠. 워낙에나 인기가 많은 슈즈고 궁집자는 분명 이거 로우로 하나 있어. 근데 이제 하이로 또 사. 지 돈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컨버스, 반스, 나이키 이런 로고가 들어가는 슈즈들보다는 좀 더 담백한 맛이 있는 컨버스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앞코에 보이는 저 파이핑이 4개나 이렇게 들어간 그 디테일이 굉장히 뽀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끈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 맛. 하이를 구매하실 경우 두껍지 않은 캔버스 천이 사용돼가지고 조금 천이 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전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내추럴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엄청 추운 겨울에는 좀 무리라고 하네요. 발꾸락 시립대요. 게다가 엄청난 발등머인 저희 궁집자에게도 이게 모인다고, 아이래시 모인다고 하나 제 기준 엄청 잘 모이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모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신발 사이즈 저는 문스타가 좀 크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반 사이즈 다운하시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궁집자는 발등머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즈만 업하니 이쁘게 아이래시 모이더라고요. 하지만 신발은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궁집자의 평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즌이 발꾸락이 시리더라. 치노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올리브 치노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은 요거랑 매칭해주면 기깔 난다. 가볍고 편안한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다. 발등러들이 아이래시 모여진다. 근데 내 기준 엄청 모여지진 않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1차 키난 지원금의 위너 궁집자님의 선물 두 제품을 보고 오셨는데요. 클래식이나 워크웨어, 아메카지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두 제품 추천드린 거 모두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키난 지원금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 패션만 뽑아주지 말고 다른 것도 좀 골라봐봐요. 또 궁집자가 되면 좀 그래. 그럼 안녕. 아, 언제 와? 그거 왜 샀냐?